간호사인 조카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작은 도시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대요. 작은 도시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살고 계십니다. 큰 도시에도 살고 계세요. 네. 우연히 거위 한 마리를 키우게 되셨는데 수컷 거위니까 이름을 거식이라고 지었대요. 여기까지 8만 원이야. 아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거식이. 아 거식이. 아 많이 먹는다고. 거식이라고 거식이. 지었대요. 할머니는 거위한테 관심이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거위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시기가 시름시름 앓더래요. 위급한 상황에 하필 할아버지는 어디 일 보러 가셨고 집에는 할머니밖에 없었죠. 고민하던 할머니는 거위도 동물이니까 일단 동물병원에 데려갔대요. 네 땡땡 동물병원입니다. 병원입니다. 거시기가 아파요. 네. 아 영감탱이 거시기가 막 아프다니까. 우리 영감탱이가 다른 건 몰라도 거시기 하나만큼은 월매나에 집중하는데 그 거시기가 이상하대고 아프대요. 할머니 그거는 비뇨기과로 가보셔야 되는데. 뭐 비누? 아이고 내가 귀가 어디서 잘라서 안 들리는데 우리 영감 오시는가 보네. 잠시만 기다려봐요. 내가 바꿔줄 테니까. 할머니는 할머니 마음대로 집으로 들어오시는 할아버지에게 다짜고짜 전화기를 넘겨줬어요. 여보세요. 나 거시기가 아픈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제대로 안 살펴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할망부가 먼저 거시기를 봐가지고. 네? 할머니가 먼저 보셨다고요?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비뇨기과로 가야 되는데. 뭐라고? 거기는 거시기 같은 걸 안 봐줘요? 어디 개만 동물이고 거시기는 동물이 아닌가? 거시기도 펄펄 살아 움직이는 동물인데. 아무튼 거시기가 왜 아픈지 단단히 살펴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아가씨. 전화가 끊겼고 몇 시간 뒤 할아버지가 축 늘어진 거시기를 들고 동물병원에 오셨고 수의사가 거위를 치료했습니다. 9만 원이요. 아 저도요. 저도요. 9만 원입니다. 아유 또 거위의 남자 이름 식자를 붙여서 거식이라고.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랑 그냥. 야. 거시기가 아파요. 진짜 이름 잘 지었다. 축 늘어진 거시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우리 남편의 거시기가 아파요. 축 늘어진 거시기. 아니 우리 할망구가 먼저 봤는데 난 거시기를 못 봤고 할망구가 먼저 봤어. 저는 부업으로 대리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신사동에 콜이 들어와서 신나게 뛰어갔는데요. 콜 불렀던 아재는 술이 떡이 돼 있었고 후덜덜 차가 페라리였어요. 잠깐만 수억인 외제차. 너무 쫄았지만 핸들을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시승감이 죽이더군요. 마치 슈마허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걸 타고 방구를 있는 힘껏 껴도 다들 멋있게 볼 것 같았어요. 차가 달려나가니 앞에 있던 차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습니다. 차주는 옆에서 자고 있고 저는 핸들을 잡고 있고 꼭 제 차가 된 것 같았어요. 어깨에 자동으로 뽕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을 때 누가 옆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창문을 내렸더니 미모의 여성 둘이 어디 가세요? 같이 안 놀래요? 참만 보고 그냥. 와 이게 바로 인생의 참맛이구나. 평소에는 말도 못 걸 만한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호세를 부려보겠나 싶어서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했어요. 바람 쐬러 나온 건데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똥 싸고 앉았네. 그러자 여자분 중 한 명이 창 밖으로 불쑥 얼굴을 내밀더니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랑 드라이브 가면 안 돼요? 마음 같아선 차주를 문 밖으로 발로 차버리고 여자들을 태우고 멀리 튀고 싶었지만 꾹 참고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들어가는 길에 지민이 만나러 가야 돼서. 지민이야 누구야? 그 몰라도. 지민이? 한지민? 연예인? 한지민이가 뭐? 그때 옆자리에서 아저씨, 아저씨 술 취했던 아저씨. 깼다 술 깼어. 어느새 술이 깬 차주가 안 자고 다 듣고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모른 척하고 운전만 집중했습니다. 민망해 어떻게? 내려서 대리비를 받는데 손님이 아이 지민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하더군요. 그 후로 대리를 그만뒀습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 마트에서 5주년 기념 세일을 크게 했습니다. 네? 아, 왜 이러지? 아, 왜 그래? 5주 뭐라고요? 세일을 크게 했다고요. 5주년. 채소 과일 등을 엄청 싸게 팔고 5만 원 이상 사면 사은품으로 우산을 증정해 주십니다. 우산을 증정했대요. 그날도 마트 앞에서 많은 주부들이 우산을 받아서 나오고 있더군요. 마침 또 비가 갑자기 내렸어요. 저도 마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아이씨 갑자기 비가 내려 이씨 우산도 없는데 이씨 수돌대심에 마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직원분께 저기요 나 우산 좀 줘. 우산은 사은품이에요. 5만 원 이상 물건을 잘 집은 드리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라 마트는 엄청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할아버지는 마트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저기서 5만 원 이상을 사라는 거지. 내가 월남전 이후로부터 내가 전쟁터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참전을 할 판이구만 여기가 지금. 할아버지는 쌀을 두 포대를 가져오셨어요. 됐지? 우산 줘. 아, 쌀하고 쓰레기 봉투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아, 나 이씨 괜히 힘썼네. 진짜. 다시 출발. 할아버지는 주부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쌀을 다시 내려놓으시고 초코파이 몇 상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됐지? 우산 줘. 초코파이가 6천원 7상자니까 42,000원이네요. 우산 받으시려면 8,000원치를 더 사셔야 돼요. 하하씨. 다시 출발. 할아버지는 물티슈 몇 개를 더 집어주셨어요. 자, 됐지? 우산 줘. 물티슈가 하나에 1,000원이고 5개니까 5,000원. 우산 받으려면 3,000원이 부족하네. 아 진짜. 씨. 출발. 씨. 할아버지는 이번에 야채 코너에 가서 오이 한 봉지를 사오셨어요. 됐지? 우산 줘. 아, 네. 오이가 원래 3,000원인데 지금 세일해서 2,000원이네요. 1,000원이 아직 부족한. 아, 진짜. 씨.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두 개를 가져주세요. 됐지? 우산 줘. 아, 네. 아이스크림이 원래 500원인데 400원씩 세일 들어가서 두 개씩 800원이네요. 200원이 부족한데요. 앉아, 앉아. 진짜 앉아, 앉아. 할아버지는 과자 코너로 가서 짱구 과자를 하나 들고 나오셨고 드디어 5만 원을 채워서 우산을 받아갔어요. 그렇게 초코파이 7상자, 물티슈 5개, 오이, 아이스크림, 짱구 과자까지 다 들고 사은품으로 우산을 받아서 마트 밖으로 나가셨는데 비가 그쳐 있었어요. 완전 있네. 아, 제목이 옥팬티. 예? 옥팬티. 아, 옥이요? 차가웠겠다. 저는 속옷을 만드는 회사에 다닙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간단하게 피로연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선물을 줍니다. 동료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한땀한땀 바느질한 팬티인데 정말 야한 팬티였습니다. 팬티 뒷부분은 천 조각 하나 없이 하얀 진주 구슬을 꿰어서 만들었고 그 위에 검정 세라믹 구슬로 한자로 힘력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앞부분도 뒤와 같이 옷구슬을 꿰어서 만들었는데 코끼리 코 모양이었습니다. 말이 팬티지 그야말로 디자이너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천 조각이 하나 없이 전체가 구슬로 된 팬티는 민망하게 짝이 없었지요. 이거 베겨서 어떻게 입지?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안 입으면 실혼여행을 안 보내줄 것 같아서 짓궂었구나. 그냥 입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구슬이 엉덩이에 베기고 걸으면 구슬이 부딪혀서 아프고 급기야 뒷판에 붙어있는 진주 구슬들이 통꼬에 끼기도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구슬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입고 가다가 보안검색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찰랑찰랑 소리가 나는데 보안검색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공항 직원이 미안합니다. 몸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따라오시겠습니까? 아, 위험한 건 아니고요. 팬티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따라와보세요. 잠시만요. 저는 서툰 항공하는 공항 직원에게 잡혀서 공항 사무실로 갔습니다. 두 명의 남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바지 속에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아, 바지가 아니고 팬티라니까요. 그럼 팬티를 보여주세요. 좀 뭐 걸릴 것도 없이 당당하게 바지를 쭉 내렸습니다. 제 팬티를 본 일본 공항 직원들이 입에서 스바라시! 스고이! 스고이 됐으니 스바라시! 오, 난다, 요래! 스바라시! 스고이네! 이라시마자!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핸드메이드 정력 팬티. 핸드메이드 정력 팬티. 아,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어디꺼대로 어디서 팝니까? 한국 다스요? 저는 내가 속옷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한 거다. 하지만 팔질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팔면 대박이 날 거라며 자기들도 꼭 구매할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공항 직원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정력이 좋다고 한들 불편해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수공을 제외한 순수 재료비면 5만 3천 원이 들었다고 하던데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이렇게 구슬 팬티는 저의 손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국제전화가 옵니다. 스미마셍 전산 데스까? 하이 전장 데스. 호텔 직원이 일본어로 뭐라고 계속 말하는데 호텔 이벤트에 당첨돼서 초콜릿을 준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소를 받았고 3일 뒤 일본에서 고급스러운 포장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신혼여행이 돌아오는 길에 동생 선물을 깜빡해서 그걸 대신 중학생 동생에게 줬습니다. 동생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나눠 먹을 거라며 포장된 상태로 학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여는 순간 작은 초콜릿 한 개와 잘 포장된 구슬 팬티가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제가 깜빡하고 놓고 간 줄 알았나 봐요. 여학생들은 울면서 동생한테 변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동생은 학생 주임 선생님께 불려갖고 몹쓸 것을 해외 직구로 샀다며 벌을 받았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은 얘기했습니다. 학생 주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냐? 좋아 이 자식아, 이 어린 놈의 자식아, 벌써 정력 팬티를 구입하고 이 자식아 직구로 그걸 어디 사용하려고 이 자식아, 어? 야 이 자식아 효과를 있냐? 하지만 체육복을 입고 벌을 받는 동안 동생의 아래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고 효과가 있네. 또 저거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얼마 주고 샀니? 동생은 구슬 팬티를 선생님께 넘겼고 그날 이후 선생님은 동생만 보면 엄지척을 올리십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저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저도. 10만 원입니다. 야. 이승정결의 마지막까지. 네. 학생 주 선생님은 선생님. 이게 정제 좋냐 임마? 아, 효과가 있구나. 이 아주 마무리 아주 깔끔하게 선생님 엄지척 좋았어요. 어린 놈 자식이 직구로 그걸 왜? 효과 좋냐 임마? 효과 좋아? 그리고 보시곤 얘기합니다. 아. 아 팬티 한 장을 도대체 몇 명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솔직해집니다. 특히 혼자 운전할 땐 더 그런데요. 며칠 전 출근길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배에 신호가 왔어요. 하지만 뭐 충분히 참을만 했죠. 문제는 운전 중에 계속 발사되는 가스. 뭐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뭐 시원하게 껴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무자비하게 뿜어져 나오는 가스와 큰 소리. 위험한데 이거? 뿜어져 나오는 가스와 큰 소리를 대화를 했어요. 뿌앙! 야! 너 그만해! 냄새나잖아! 방구에다가 지금 대화하는, 네, 대화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차 안에서. 그때부터 거짓말 안 하고 운전한 10분 동안 크고 작은 똥방귀 가스를 한 100방 정도 발사한 것 같아요. 뿌앙! 어! 참! 어! 그만하라니까! 야! 6초에 한 번씩? 뿡! 어허 그만! 언니 옷에 냄새 비잖아! 그만해! 뿌앙! 삥! 어머머머 얘 앙탈 부린 거야? 어머 너 참 귀엽다 너. 진짜. 뿌르륵! 야 뜨겁다고! 미쳤어. 뿌르륵 아, 뜨거워! 하지 마 간지 너. 어머 깜짝이야! 야! 어, 너 냄새 나잖아. 너 혼나기 전에 그만해줘! 미쳤네, 미쳤어. 그래서 과력근에서 정말 대답하는 것처럼 뽕! 그렇게 똥꺼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제 앞차와 앞에 차가 쿵 하고 부딪히면 사고가 났어요. 놀라서 차를 세웠고 방귀도 쏙 들어가더군요. 왠지 뭐 저는 사고 난 게 아니지만 앞차하고 앞에 차가 박은 거니까 다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119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봤죠.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어느새 제가 목격자가 됐어요. 경찰 아저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차에 저 블랙박스가 있네요.
네,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운전석에, 경찰은 조수석에 나란히 앉아갖고 녹화된 영상을 보는데 블루투스를 통해 자동차 스피커로 제가 방귀한 나는 대화 내용이 울려 퍼졌어요. 뿌앙! 야 그만해! 냄새나잖아! 뿌앙! 참! 그만 내내니까 빡! 놀랐잖아! 뿌앙! 에이 그만! 언니 옷이 냄새나잖아! 그만 돼! 빡! 깜짝이야! 경찰분이 슬며시 스피커의 볼륨을 줄이더라고요. 아이고야. 저는 아저씨가 떠난 뒤 블랙박스의 전원잭을 완전히 뽑아버렸지 뭡니까. 하지마! 9만원이요. 저도 9만원이요. 저도요. 9만원! 아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군요. 예, 여자분들 혼자 이렇게 다니시나 봐.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공감하실 줄은 몰랐어요. 야, 여자분들 방구쟁이들이 되게 은근히 많아요. 하지마. 아니 혼자 언니 혼자 혹시 냄새 비잖아. 장난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게 경찰이 얼마나 어렸을까요. 뭐 안 나왔겠지. 뭐야. 안 나오신 거. 짜릿한 체험이란 제목으로 박물관 전시관 체험관 같은 시설을 기획하고 건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우야 이런 거 참. 그날은 이번에 새롭게 지내는 안전 체험관에 대해서 회사 대표님과 여러 이사님들께 내용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설명자인 저는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고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안전 체험관은 다채롭고 재미있는 체험 아이템들로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짜릿한 체험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헛나와서 오감을 오관이라고 잘못 말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새롭게 기획한 안전체험관을 다채롭고 재미있는 체험 아이템들로 관람객들의 오관을 자극하는 짜릿한 체험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대표님께서는 이걸 놓치지 않으시고 굳이. 근데 오관이 뭔가? 저희 대표님은 대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발표는 수십 수백 번을 연습한 후에 하는 것이며 발표할 때 말실수를 한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직원이라고 늘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잘못 말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간 자넨 내 앞으로 내 앞에서 연습도 안 하고 발표를 하는 건가? 역정을 내실 게 불보듯 뻔했어요. 어떻게든 둘러대야 한다고 생각한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오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체험관을 짜릿하게 즐기는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을 얘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관람객들의 청각, 작가는 달팽이관, 그리고 더 이상의 관으로 끝나는 신체 조직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간신히 생각해낸 것이 두 번째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는 체험으로 관객들의 혈관을 자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님이 매서운 눈빛 무슨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빨리 관으로 끝나는 신체 조직을 세 개 더 생각해야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림프관. 그나마 혈관까지는 진지하게 듣는 듯했어요. 림프관에서 인상이 팍 찌그러지셨어요. 그지만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올랐어요. 그리고 단어가 떠올랐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정관. 이사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관을 자극하는 체험이 뭔가? 대체 정관을 체험, 정관을 어떻게 자극해? 정관을 자극하는 짜릿한 체험 그게 뭐지? 정관이 봐. 정관은 수술밖에 없는 거 아닌가? 지금 뭐라도 들어가고 싶었지만 대표님은 어디 끝까지 해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팔관. 이렇게 다섯 가지 관을 만족시키는 체험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표님은 그래 정관이랑 나팔관이 짜릿한 체험관 잘 만들어봐라 이 자식아. 나중에 구호사전을 보니까 오관이란 단어도 오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달팽이관, 혈관, 림프관, 정관, 나팔관을 자극하는 체험관을 기약하고 있어오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아들 둘과 함께 유명한 삼계탕집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영양 보충이 과했던 건지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지만 걱정하진 않았어요. 집까지 가긴 아직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늘 그렇듯 급동은 생각보다 진도가 빠르잖아요.
주차장에 차를 대니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넌 조급해지죠. 아니 뭐 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예? 예? 아니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래 마음이 이제 쌀 수 있다는 생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래.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게 심리인가 봐.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난리 나는 거. 똥도 아는 건가 봐요. 네. 어 이제 집에 다 왔나? 내가 나올 때가 됐나? 그래 똥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엘리베이터만 타면 도착하니까 18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혔어요. 1층, 2층, 3층.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똥꼬가 뭔지 알더군요. 그만 걔가 안다니까. 근데 고지를 고작 2층 남겨뒀을 뿐인데 16층에서 정말 영화처럼 아니 꽁트처럼 컬투쇼 사연처럼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어요. 대박. 남편이 비상 버튼을 눌렀고 관리자랑 통화를 했는데 에이스 기사님이 오시려면 30분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전 멘붕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안절부절 왔다 갔다 했더니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 가만 좀 있어. 정신 사납게. 아이. 전 너무 억울했어요. 나 배 아프다고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어떡해. 아들 둘은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이 계신 상황인데도 진짜 너무 급하고 서러워서 나 지금 똥 누고 싶다고 엉엉 울었어요. 아 시부모님 같이 계신 상황이구나. 시부모님도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삼계탕 먹고 이제 예. 아. 잠시 정적이 흐르고 시아버지께선 손에 들고 계시던 채소 같은 게 들어있는 검은 봉지들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은 채소를 옮겨 담고 비워낸 커다란 검정 비닐봉지에 며느리를 사랑하시네. 종이 상자 같은 걸 뜯어서 깔아주시더니 며느라 여기다 일봐라 하시고는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뒤돌아서셨습니다. 아버님의 선두에 맞추어 어머님도 남편도 설마 잠든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돌아선 채 천장만 쳐다보셨어요. 엄마 일 안 받겠지 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전 바지를 내렸어요. 울면서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부지지. 부지지. 잠든 아들 두 명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앞을 등지고 있는 동안 전 큰일도 보고 작은 일도 봤어요. 아가용 물티슈로 뒤처리를 하고 문제의 검은 봉지를 묶었죠. 하지만 냄새까지 묶이진 않았어요. Oh, no. 그렇게 AS 기사님이 올 때까지 시부모님과 남편은 문 입구에 일렬로 서서 천장만 바라보고 저는 한 걸음 뒤에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고개 숙인 채 기다렸어요. 차라리 시간이 멈췄으면 싶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뒤엔 다들 모른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고 아버님의 며느라 여기다 일 봐라 말씀 이후론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 믿기시죠? 진짜 100% 싫어요. 가끔 남편이 미울 때도 있고 시댁 어르신께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날을 떠올리면 항상 감사하답니다. 항상 감사. 모두 급동 조심하세요. 야 진짜 이게 참고로 진짜 씨. 네. 아 예. 입주하신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에 CCTV가 달리기 전이었대요. 아우 다행이다. 네. CCTV 있었으면 관리자가 얼마나 놀라셨을까 보면서 저 뭐야? 바로 이, 나오죠 마이크로. 예, 네, 거기 똥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저기요 엘리베이터에 똥 사시면 안 돼요. 아, 너무 힘들었겠다. 제목이 156번. 뭐야? 쇼핑몰 푸드코트 밥을 먹고 있는데 띵동 번호가 떴어요. 계속 띵동 소리가 나고 156번이라는 번호가 깜빡깜빡 푸드코트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156번 손님 시끌벅적한 푸드코트에서 아줌마 소리를 쳐도 아무 미동이 없자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돌아다니면서 156번 할아버지는 자리에 음식이 없는 테이블까지 찾아다니면서 156번인가요? 아니면 자네가 156번가 챙겼는데 아무리 해도 156번이 없자 할아버지는 짜증난 것 같았어요.
156번! 할아버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 어떤 남자가 번호표를 들고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제가 156번인데요. 아니 지금 내가 156번을 몇 번을 줄 알아? 어디 가서 이게 뭐다가 이제 나타난 거 이게? 남자는 어리둥절했어요. 화장실 다녀왔는데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나! 157번이야! 157번! 157번! 너 때문에 내가 기다린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번호 순서대로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줄 알고 애타게 156번을 찾으신 거예요. 저는 163번이지만 벌써 음식을 받아와서 먹고 있는데 말이죠. 할아버지가 주문하셨던 메밀 모듬은 진지게 나와 있었고 안타깝게도 퍼져 있었어요. 아, 이거. 아... 그 은행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네, 번호대로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찾을 이유가 없죠. 회사 선배에게 있었던 일을 1인칭 시점으로 읽어봅니다. 아, 적어봅니다. 계절타는 고독한 커리어 우먼의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도전정신이 생겨. 계절타는 커리어 우먼. 고독한 커리어 우먼?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던.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좋다. 전 점심 식사 멤버를 구하기 위해 회사 팀 사람들을 사내 메신저로 초대했습니다. 일종의 대화방 같은 건데 주로 업무 내용을 주고받는 데 쓰이죠. 나랑 점심 같이 먹을 사람? 근데 평소 같으면 바로 전송돼야 할 메시지가 좀처럼 가질 않는 거예요. 컴퓨터도 먹통이 되고. 순간 뭔가 불안한 기류가 저를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전 보고만 말았어요. 보고야 말았어요. 대화 참여자 629명. 그렇습니다. 팀 동료만 부른다는 걸 실수로 회사 전 직원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대화방에 한 명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속으로 외쳤어요. 멈춰! 멈춰! 제발 멈춰! 그룹장님이 초대됐고 팀장님이 초대됐고 본부장님이 초대됐고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날 전 처음으로 사장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원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33건 추천 3건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인 200원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축하드립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 가을이면 캠퍼스에 나타나 벤치나 잔디밭에 앉아있는 커플들에게 다가와 불쌍한 표정으로 조르세요. 외로워. 200원만. 꼭 200원만 가져가세요. 동전이 없어 1000원을 드리면 800원을 거슬러주세요.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학교에서 한참 외로워. 200원만 하며 돌아다니는 날 오후에 짜장면을 사드시는 걸 목격한 자가 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랑 남친이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200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외로워. 외로운데 왜 200원이야. 100원이지. 외로워. 그런데 그날은 500원만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랜 전설로 늘 200원만 고집하시던 분이 500원이라니. 오르는 짜장면 아닌 탕식을 드시고 싶으신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왜 오늘 200원 아니고 500원이에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더 외로워. 더 외로워. 더 외로워. 외로워서 죽어버릴 것 같은 만 원인가? 조금 말 아무 말도 없이 천 원을 건네드렸고 할아버지는 500원을 거슬러주셨어요. 더 많은 돈으로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신청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잔돌은 됐어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잔돌은 됐어요. 조회수는 달랑 한 건, 추천수 빵 건. 유연숙 씨가 조회했군요. 나이트 가본 여자란 제목으로. 저는 나이트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착하고 순진해서 못 간 거 아니고요. 입구에서 자꾸 잡아요. 에어로빅을 다니세요. 실컷 출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잡히는 얼굴이 있어요.
입구에서 자꾸 잡아요. 아, 왜 그럴까요? 아, 짠나 짠. 사람이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핑계지. 그런 게 어딨어. 나 이제 사람이 어떻게 차? 어떻게 차? 아니면 뭐 내부 수리 중이래요. 음악이 나오는데. 저기요. 저 밑에서 쿵쾅쿵쾅 거리는데 내부 수리 중입니다. 음악이 나오는데 내부 수리 중이래. 아, 옆에는 계속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 그 사람들이 다 그럼 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말 안 된대요. 아, 이현숙 씨 이름을 밝히시고 정말 용감하시고 참. 이현숙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정신 충분히 웃어드릴게요. 그럼요. 당신이 희생하고 국민들은 다 웃을 수 있어요. 저, 아, 저 나이트 갔는데요. 내부 수리 중입니다. 다른 사람 다 들어가. 야 이러면서 다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가봤는데 아저씨가 더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 이런 게 끼리끼리의 논리인가요? 친구들끼리 에어럽이 그래요. 정말 외로운 주말이었어요. 남자친구도 없고 하니까 저는 항상 시간이 남아 돌거든요. 너무 심심하고 그래서 그냥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냥 안 가보고 잘 모르는 곳으로 다녔어요. 밤이 되어서 어디 촌동네에 도착했죠. 무슨 읍 같은데. 무슨 읍 같은데 시장 골목에. 여행도 그런 데 갔어요. 아, 시장 골목에 우와 좁은 계단에 보이는 나이트 간판이. 읍에 있는 나이트요. 읍에. 읍나이트. 읍나이트. 저는 여기서라면 이 읍이라면 나의 섹시 댄스를 출 수 있을 것 같았죠. 무엇보다 기쁜 건 입구에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드디어! 나도 부킹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힘들게 한 발짝씩 2층을 향해서 올라갔죠. 드디어 2층 나이트 문을 여는데 이런! 웬 남자가 다가왔어요. 아, 바로 정상이 코앞인데 또 좌절하고 마는가? 그런데 남자가 말을 주저주저 했어요.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요? 저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춤추러 왔는데 왜요? 나 들어갈 거예요. 비켜요. 아저씨는 엉겹결에 비켜줬어요. 아싸! 드디어 나이트가 보였어요. 탁자와 소파가 보였죠. 내가 그렇게 꿈꾸던 나이트였는데 생각보다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아, 춤출 때만 음악을 틀어주는가 보다. 하긴 시끄러우면 부킹을 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 빼놓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하긴 이제 7시잖아. 일찍도 갔다. 아직 한밤이 되려면 멀었어. 좀 있으면 막 들이닥치겠지 뭐. 잠시 후 음악이 나왔어요. 저는 그때를 위해 몸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나가서 춤추는 거야. 미치겠다. 아, 가운데로 가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가볍게 추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추다 보니 그동안 참았던 울분에 섹시 댄스를 폭발시켰죠. 한 30분 추다가 힘들어서 자리로 오는데 아저씨가 웃었어요. 하, 이제야 내 춤이 빛을 보는구나. 뿌듯했죠. 그런데 9시가 되었는데도 사람이 안 왔어요. 11시가 되었는데도 사람이 안 왔어요. 뭐야 이 나이트. 나이트니까 네. 사람이 없나 보지. 그때 나이트를 지키던 그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저 아가씨 그만 가자. 나도 문 닫고 집에 가야지. 아저씨 그만 가자. 나도 문 닫고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저씨께 말했어요. 네. 어찌됐든 전 나이트 가본 여자예요.
신청곡은 한영의 누구 없어. 와 재밌다.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승철 씨 친구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3월 20일 18시 54분 34초 올렸고요. 조회수는 168건이며 추천수는 더럽게 빵건이네요. 4년 전 제가 20대 중반 때 비가 주룩주룩 오는 꿀꿀한 주말 새벽 2시 친구들과 모여 술 한잔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취한 친구 하나가 화장실에 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돼서 가봤더니 한 아저씨가 아저씨에게 엄청 혼나고 있더군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친구가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불이 안 들어왔대요. 밖에 비도 오고 어두워서 화장실이 안이 하나도 안 보였죠. 그래도 투덜투덜거리면서 대강 소변기가 있을 만한 지점에서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앞에서 아니! 아싸! 아, 나 진짜! 사람은 안 보이고 엄청난 호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싼 순간 너무도 놀란 친구는 멈출 생각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로 계속 소변을 줄줄줄 누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사람 얼굴 나타나면 아싸! 아, 나 진짜 짜야 씨. 아, 제 뒤에서 오줌을 못 해요. 아, 나 진짜.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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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검은 정장을 입고 소변을 보고 있는 아저씨 뒤에 가서 볼일 본 거예요. 하필 맥주를 많이 마셨던 그 친구의 힘찬 물줄기는 세차게 아저씨를 때려버렸죠. 아저씨도 비키지도 못하고 아저씨도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볼일 다 보신 후 친구를 혼냈고요. 야, 뭐 이딴 일이냐. 다행히 성격 좋으신 아저씨여서 세탁비를 드리는 걸로 잘 마무리졌습니다. 제 친구는 정말 죄송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사과드린대요. 신청곡은 10cm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투포환 그 아름다운 사랑 이란 제목입니다. 조회수 12건, 주차수는 달랑 1건입니다. 고등학교 때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비켜! 맞으면 죽어요!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제 옆쪽으로 뭔가 휙 날라오더군요. 투포 아니야? 그거 맞으면 죽지 진짜. 그것은 투포한 공이었어요. 그 쇠땡이 맞으면 죽지. 그런데 전 그 살벌한 투포한 공보다 방금 전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른 그 말이 더 열이 받았어요. 전 여고생이거든요. 저 멀리서 아저씨야. 누가 봐도 아저씨인 거야. 아저씨! 비켜요! 맞아 죽어요! 가끔 늠름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늠름해요 얼굴이. 턱 벌어진 얼굴들 있잖아요. 떡굴들. 예. 너무 열이 받아 저도 모르게 그 공을 잡아버렸어요. 슉탁! 어우 남자네. 투포한 공을 그냥! 그리고 그 여자애를 향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너! 아저씨 아니거든! 하며 심차게 던져버렸죠. 그렇게 저희 투포한 선수 생활이 시작됐어요. 상대편에서 던진 사람이 어! 같이 운동합시다! 와. 아 웃긴다 이거. 저의 분노의 투구를 보신 코치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저희 아빠 엄마도 대환영을 하시며 엄마는 아, 그럼 그거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사랑도 시작이 됐죠. 어쩌다가 투포한 선수가 돼버린 저는 정말 미치겠다. 이게 너무 웃긴다. 투포한 선수가 됐어 이래갖고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됐네. 지금 운명이다 이건. 저는 그냥 공을 잡고 휙 하고 던지기만 하면 그런 저를 보고 좋아서 죽을 것만 같이 날뛰시는 총각 코치 선생님께 서서히 마음이 쓰였고 선생님 워낙 멀리 던지나 보다. 선생님 뭐 던지면 코치 선생님 우와 야 교수 선생님이 그 병 가는구나. 병 가는. 야, 그 색이 이러고 나오겠는데? 그런 코치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기록이. 코치 선생님 싫어할 텐데. 네. 그런데 제가 워낙 뚱뚱해서였을까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눈에 띄게 몸이 줄어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했던 도포항공도 살짝 무게감이 느껴지더니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거리도 1m나 줄고 말았어요. 기록이.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살 빠지면 이뻐진다는 그 말은 살 빠지면 이뻐진다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빠진다. 안 이쁜가 봐 더. 저희 몸무게가 줄어들고 저희 기록이 줄어들자 코치 선생님은 선수들 중에 저만 살짝 불러내서는 삼겹살도 사주고 체육관 뒤에서 참치캔 대짜리도 큰 참치캔 대짜리를 까서 너 좀 먹어라 주시곤 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코치님께 제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고 그 기회는 육상대회 우승뿐이라고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정말 가만히 있어봐요 좀. 이 여자분 운명이 너무 안타깝다. 이게 한 편의 소설 같다. 그럼요. 야.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육상대회 우승해서 코치의 그 사랑을 딱 이제 얘기하려고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 끝나고 집에 갈 때도 투포항공을 들고 버스를 탔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전 투포항을 그만둬야 했어요. 대회도 나가지 못했고 코치님과의 사랑도 이루지 못하게 됐죠. 자, 이번 문장입니다. 전 쇠독 알러지였어요. 이 사람 너무 소설 같아. 인생이 소설 같아. 어쩜 투포안으로 사랑을 잃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기록도 쇠독 알러지야. 우리나라 그 금메달을 이 친구가 따올 수도 있었을 텐데 쇠독이었어요. 쇠독. 그러니까. 투포안 공만 잡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돼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야만 했죠. 밤에 잘 때도 껴안고 자고 투포항공을 버렸어야 했을 때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럼 그거라도 시켜야지 어쩌겠어요? 했던 부모님도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굉장히 아쉬워. 부모님이 굉장히 아우 그나마 하나 좋은 걸 발견했는데. 그렇게 저의 열정과 사랑이 담긴 투포항을 저의 불치병으로 인해 포기해만 했습니다. 신청곡은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아, 참 슬픈 인생이네요. 예, 안타깝네요.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했고요. 조회수가 84건이고 추천수가 5건이나 되는 괜찮은 사연 같습니다. 2월 11일 02시 04분 58초에 올렸네요. 정찬호 씨께서 읽어주세요. 피곤해도 읽어주세요. 말대꾸 하지 말고 그냥 읽어주세요. 네. 말대꾸도 하지 말래요. 이분 이제 우리를 너무 파악하고 있어서 그래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개인적으로 좀 만나보고 싶긴 한데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차에서라는 사연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을 기차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는데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70대쯤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맨 뒤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계셨어요. 입석이었죠. 순간 저희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제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렸죠.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아니요 괜찮어. 자리 양보해 준 것도 고마운데 그만해도 돼. 이거 괜찮어. 아버지 같아서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앉아계세요. 아버지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음료수까지 사드렸어요. 아니 괜찮어. 난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아버지 버려? 네. 저희 아버지도 올해 70쯤 되셨거든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음료수를 받다가 제 얼굴을 받다가 여러 번 음료수를 받다가 제 얼굴을 보다가 음료수 받다가 제 얼굴을 받다가 하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나 돈 좀 빌려줘. 이런 게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SBS에 아파트 사달라는 경우예요. 이게 똑같은 경우라고 이게. 네, 돈이요? 네 아버지가 때문에 아버지한테 용돈도 안 줘? 돈 좀 빌려줘. 할아버지 제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갖고. 아이고 우리 아들 고마워. 우리 아들 용돈도 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할아버지는 제 자리에
앉아서 목적지까지 편안히 가셨고 전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숨어서 갔습니다. 저 좋은 일 한 거 맞죠? 신청곡은 싸이의 아버지를 신청해 주셨네요. 아주 요긴하게 쓰셨을 거예요. 6만 원이면 어르신이. 지난 겨울 때 일입니다. 여자분이네요. 지난 겨울 때 일이에요. 친한 언니랑 술자리를 갔는데 언니가 아는 남자분들과 합석을 하게 됐어요. 딱 봐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정말 착하게 만생긴 분들이었어요. 술자리가 끝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오늘은 내가 노래를 하고 싶으니까 내 노래를 들어주기만 하면 돼. 아, 네. 요. 노래는 지루했어요. 예의상 탬버린은 흔들어줬죠. 그랬더니 더 필을 받는 거예요. 니들이 좀 노래를 아는구나.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니? 너희들을 위해 불러줄게. 아, 네. 그럼 정엽의 Nothing Better You. 요즘 그 노래 좋더라고요. 그분은 스스럼 없이 번호를 눌렀고 자신의 찬 눈빛과 힘찬 손짓으로 노래를 시작했어. 자신의 찬 눈빛, 힘찬 손짓은 어떻게 와 이러면서 노래 불렀나? 손을 막 흔들어가면서 노래를 시작했어요. 원래 가사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나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도 정엽씨가 빙이 된 듯 진지하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머리를 좌우로 살살 흔들어주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더 이상의 고마움은 없는 거죠. 더 이상의 고마움은 없어요. 생유예요. 네. 저희 작은 아버지는 올해 57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분이 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굉장히 매니아들이죠. 작은 아버지는 영어를 좋아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는 영어를 섞어 쓰는 걸 좋아하세요. 예를 들면 저 이상이를 부를 때면 본인 이름이 이상이일 땐 야 투 업 원 일로 와봐. 이상일 투 업 원. 사촌 동생인 이건희를 부를 때는 야 this is one come here. 이건 원. 이건 일. 이건 일이래요. 이건 일. 이건. 또 항상 자랑을 하세요. 내가 텐 살 때 열 살 때 내가 텐 살 때 아메리카에 유학을 다녀갖고 이만큼 잉글리시 하는 거야. 나 때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잉글리시 하면 서울 유니버설 시티도 그냥 들어가서. 근데 내가 홈이 어려워서 머니가 낮아서 머니가 낮아가지고 못 갔지. 엄청 새드한 스토리지. 작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송년회식으로 가족끼리 대게를 먹으러 갔어요. 작은 아버지는 오랜만에 먹는 거라며 엄청 드셨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셨어요. 근데 한참 뒤 화장실에서 야 this is one come on two of one you two hurry up. 뭔 일인가 싶어 얼른 뛰어갔더니 작은 아버지께서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아이고 this is one 119 텔레폰 때려 hurry up.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이 아픈 와중에도 이랬다는 거야. 작은 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렸고 구급대원은 아파하는 작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작은 아버지께서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말씀하시기 힘드신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프세요? 계속 물으셨지만 작은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걸 주저하셨어요. 뭔가 고민하는 것 같더니 조심스럽게 여기 하트 다운 히어 여기 어라운드 베리 아파. 영어 잘하시는데요. 배 아프다는 걸 영어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났나 봐요. 한참을 고민하다 대충 섞어 얘기하시더라고요. 구급대원께서는 작은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병원에 연락하셨어요. 여기 중국분 한 분 응급으로 가세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작은아버지께서는 창피한지 말도 못하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끙끙대셨어요. 나 코리안인데. 나 코리안인데. 저희 작은아버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셨네요. 에러, 에러, 에러.